47가 문장 쓰기 보겠습니다. 47가는 which냐, what이냐, how냐 이거 보는 거였죠. 첫 번째 1번 보면요. 니는 무슨 색이야? 색깔은 몇개 중에 고르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 개예요? 여러 개일 땐 what을 쓴다고 했고, 몇개 중에 하나는 which를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what color, 무슨 색깔, 그쵸? What color are your eyes? 그쵸? 혹은 is를 쓰면 is의 eye가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어떤 종류? What kind of였죠, 그쵸? What kind 대신에 뭘쓸 수도 있다고 했어요? Sort도 있고 type도 있다고 했죠? What kind of job? 어떤 직업을 do you want? 당신은 원하십니까? 그렇죠? 네. 오늘 밤뭐 하고 싶네요? 무엇도 여러 개 되게 많죠? What do you want? 그렇죠? What do you want to do? 하고 싶냐니까, 그렇죠? To do 언제? Tonight. 그렇죠? What do you want to do tonight? 그렇죠? 어떤 기차 타고 왔니?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뭐였어요? 이거는 Which죠? Which train 타고 왔니죠? Did you take? 교통 뭐 택시나 뭐 기차 같은 건 take 쓸수 있습니다. 그렇죠? Which train did you take? 9:30 or 10:30? 9:50와 10:30 이렇게 되면 되겠죠? 우리는 이 길과 저 길, 둘 중에 하나예요. 그쵸? 그러니까 누가, 우리가 갈수 있어. Can go, we can go to 어디로? This way, 이 길이나 혹은 or that way, 저 길. 그쵸? 자, 이거 what and which예요. Which죠? Which way? 그쵸? Which way? 우리니까. Shall we go? 어디로 갈까? 이렇게 쓸수 있겠죠? 부산이 네개 있대요. 네개뭐 시기가 있다. 그쵸? 여기 Here are four umbrellas. 그쵸? Umbrellas. 네 개가 있어요. 어떤 게네 거예요? 네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죠? Which is yours? 어떤 게네 거니? 그쵸? 아르헨티나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What? 여러 개, 도시 여러 개를 했죠. What is the capital? What is the name of, What is the capital? 그냥 What is the capital of Argentina? 이렇게 쓸수 있겠죠? 네. 여덟 번째 보면요. 핑크색과 노란색 중 어느 색을 더 좋아합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which color? 그렇죠? 더 좋아하는 거. Do you prefer? 그렇죠? 선호하다, 더 좋아하다. Which color do you prefer? Pink or yellow? 그렇죠? 직장에 주로 어떻게 가니? 버스 타고 가. 이거 묻고 답하는 거네요. 그쵸? How죠? How do you usually, 주로니까 usually go to work. 그쵸? How do you usually go to work? 어떻게 가니? 대답은 I go by bus. 그쵸?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서 공항까지 머니? 얼마나 머니? 얼마나 머니? How far죠? How far is it? From here, 여기에서부터 to the airport. 공항까지 얼마나 머니? 그러니까 5km. It's 5 km. 그쵸? 네. 결혼한 지 얼마나 되니? 얼마나 되는 건 기간 물어보는 거 뭐라 하겠어요? How long 이라겠죠. How long have you been married? 그쵸? 지금도 결혼 상태인 거잖아요. 그쵸? 명량과 회적 중 어떤 영화를 보고 싶니? 둘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Which film do you want to watch? 보고 싶니? 그쵸? 명량 or 해적. 여기 세 대의 버스가 있네. Here are three buses. 그쵸? 어떤 버스가 시내에 가니? Which bus가 Which bus, 어떤 버스가 goes to the city center, 그쵸? 자, runs도 쓸수 있겠죠? 운행하다 아까, 그쵸? 네. 니 아빠는 뭐야? 이건 뭐예요? What이죠? What is your father's name? 그쵸? 열다섯 번째입니다. 버스들은 얼마나 자주 운행하니? How often, 얼마나 자주, 그쵸? How often do the buses
run. 그쵸? 그러니까 every 10분마다, every 10 minutes. 그랬죠? 10분마다요. 그다음에 이 풀장에서 물이 얼마나 깊니? 얼마나 깊는 거 영어로? How deep이야? 잠깐 노래도 들었었죠? How deep is the water? 물이 어디? In this pool. 그쵸? 그러니까 it's 2 meters. 그쵸? 이 상자는 무게가 얼마나 되니? How weigh? 그쵸? Is this box? 그쵸? 너 재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니? 돈 얘기할 때 how much죠? 셀수 없는 명사 how much. 그쵸? How much did you spend? 얼마 썼니? 언제? Last night. 어젯밤에. 그쵸? 얼마나 자주 TV 보네요? 얼마나 자주는? How often? How often do you watch TV? 이 좋은 사무실이네. It's a good office네요. 그쵸? 책상 여러 개예요? 몇개 없어요? 책상이 막 되게 많아요? 아니면 몇개 중에 하나예요? Which is your desk? 하나겠죠? Which is your desk? 어떤 게네 책상이야? 사무실에 뭐 책상이 막 수천 개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정리해보면은, 자, what 다음에는 명사가 올 수도 있고, 명사가 안 와도 된다겠죠? which 다음에는 명사가 올 수도 있고, 명사가 안 와도 된다겠어요. 근데 which 다음에는 사람, 사물이 둘다 오는데, 만약에 which만 쓰면은 이거는 사물에 해당된다고 했죠? 사람을 쓰고 싶으면은 which만 쓰면 안 되고, which 다음에 명사가 있어야 된다겠어요. 아니면은 who를 쓴다고 했죠? 그냥 who 다음에는 명사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포함된 거니까. 그쵸? 이해가시죠? how 다음에는 뭐가 온다고 했어요? 형용사나 부사가 올수 있다고 했죠. 네. 요게 이번 47가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